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대장암을 이제 재발하지 않게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된장으로 그 된장이에요? 이렇게 하는 거 여기 밑에 어이구야 된장이고 네. 된장 위에다가 이제 열을 가해주면 찜질팩을 찜질을 해가지고 오. 장을 뜨뜻하게 해주면은 된장을 뭐 드시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찜질을 한다고 자국이 아이구야 여기까지 아이구야 어떻게 효과를 보고 계세요? 효과는 많이 보고 있지 그 재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된장 찜질 하게 되면 창자가 굳어진 게 풀립니다. 다시 말해서 장마비가 풀리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 묵은 찌꺼기들이 잘 빠져나가게 돼요. 그래서 된장 찜질을 잘만 해주게 되면 오줌도 잘 빠져나가고 똥도 잘 빠져나가고 또 창자가 굳어진 것도 풀리니까 대장암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. 또 마시는 차가 있어. 차. 된장차라고. 된장국 아닌가요? 국이 아니고 차. 차 마시듯이 마시고 있거든. 그걸 한 잔씩 하죠. 쌍기 씨가 매일 마시는 된장차는 된장을 끓이지 않는 것이 비법이라고 하는데요. 생 된장을 뜨거운 물로 채 걸은 뒤 생강나무 꽃을 동동 띄워주면 된장의 구수한 향과 생강나무 꽃의 달큰한 향이 어우러진 건강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. 이거를요? 된장하고 네. 요 위에 이거는 저 그 생강 꽃잎차. 왜? 네. 마셔보면은 밥 있어요? 맛있죠. 맛있고 밥 말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향도 구수하니 마실만 하거든. 그래서 이 놈을 하루에 꼭 한두 잔씩은 마시거든. 네, 된장차는요, 생 된장을 그대로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드시기 때문에 생 된장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유익균을 고스란히 섭취를 하면서 장 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줌으로써 영양 성분과 소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생 된장은요, 가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찌개에 비해서 유익균이 100배 정도 많은 2억 마리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